자, 지금 또 이제 한번 잘라봤는데요. 자, 요 조기는 여러분들, 와, 알입니다. 알. 알을 굉장히 많이 베고 있었어. 어, 오갔다. 뭐로 왔는데? 얘들이 뭐 먹는지 확인했어. 아, 지금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안에 생선 안에 또 어떤 생물이 있는지, 또 어떤 걸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몇 개 사야 되지? 여덟 마리 구충 사자. 이거 사자 한 마리는 안 팔아. 여덟 마리 사야. 네. 자, 양박사가 마트에서 구입한 요 조기 구워 먹기 전에 일단은 요 친구들이 바다에서 어떤 생물을 잡아 먹었는지 바로 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충격적이야! 이게 뭐야? 자, 일단 바로 입에 뭘 먹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오 마이 갓, 뭐야? 꺼내지지도 않는다. 다른 생선을 먹어가지고 지금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 뭐야? 이 뭐야? 에? 이렇게 긴 걸 먹었다고? 양박사가 봤을 때 요 조기는 양식 조기가 아니라 자연산 조기이지 않나 싶어요. 자, 첫 번째 조기에서는 한 마리 찾았고요. 두 번째 조기 일단은 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기가 안 무서운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요 친구 이빨을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그리고 막 뭘 먹은 흔적은 없어요. 뭘 먹은 흔적은 없고. 자, 일단은 그러면 내장 검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해부학. 자, 사람들이 즐겨 찾는 조기 마트에서 구입한 건데 여기서도 생물이 나올지.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좀 달라요, 친구는. 내장 부분이 조금 달라.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오, 여기 안에 뭔가 딱딱거리는 게 있어. 자, 요 부분이 조기 위로 생각되는데, 자,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었던 과정인 것 같고요. 양박사가 요거는 잠시 한번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 자, 일단은 양박사가 여기 씻고 왔고요. 근데 뱃속에서 굉장한 걸 발견했습니다. 와, 거의 바다가 담겨져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녀석. 요 친구 배 안에 있던 부분인데 요 안에 자르니까 또 다른 찌꺼기가 나옵니다. 아, 조기가 다른 물고기를 먹고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다른 생선의 뼈가 나옵니다. 오 마이 갓. 양박사는 새우 같은 것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자연에서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은 흔적이 있네요. 오, 두 번째 흔적 발견. 와, 위에서 지금 뼈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이제 다 녹여버리고 칼슘으로 좀 바꾸는 작업 중인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뼈가 계속 나옵니다. 많이도 먹었다, 요 친구. 자, 두 번째 조기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양박사가 이거는 잘 손질해가지고 구워 먹어야 돼요. 오늘 저녁이니까 이거 좀 잘 놔둬야겠다, 우리 조기. 자, 다음 세 번째 조기. 아,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쫄깃쫄깃하고 특히 요 껍질이, 아, 진짜. 아우, 벌써 군침이 도는데. 자, 요 친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뭐가 있나요? 입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잠조기 구이 정식으로 하나 주세요. 12,000원인데 괜찮으세요? 돈 없어요. 자, 지금 또 이제 한번 잘라봤는데요. 위가 나오네요.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조기는 여러분들, 와, 알입니다. 알. 알을 굉장히 많이 베고 있었어. 와, 맞죠? 알이죠, 이거? 알이네. 알이네. 자, 알을 베고 있었다는 사실은 영양분 공급이 아주 필요했다는 사실. 위 부분을 좀 뜯어내가지고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알이고 위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씻어보자. 와, 요것도 묵직하다. 자, 여기도 다른 생물을 먹었던 흔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딱해요. 일단은 촉감이 좀 딱딱하고. 이? 뭐야? 와, 얘도 생선 먹었나봐. 이 친구도 생선뼈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 친구도 생선뼈 같은 거 있었고. 아, 그리고 나머지 좀 다른 신비한 바다 생물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 박사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마트에 있는 조기, 물고기 조기 안에는 어떤 생물이 살지 한번 실험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역시나 조기가 무서운 녀석인 것 같이 다른 물고기를 먹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네요. 다음번에는 또 재미난 더 큰 생선을 한번 구매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안녕!